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는 한국 상품 박람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세계 한인경제인대회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세계 한인경제인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상품 박람회 역시 유럽 최대 규모로 성대한 막을 올린 건데요. 국내 대기업과 300여 개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삼성, LG, 현대, 기아 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8개 지자체, 9개 기관, 그리고 국내 3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400여 개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There's also a very active startup scene in Korea, and we have an exchange, a startup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re both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explore the markets. 외국 전시에 가보면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한국 부스를 찾고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많은 바이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쇼를 확대 개편하면서 전시장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를 북적였고 첫날부터 큰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바이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실질적 수출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한국 청년 작가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 청년 아트페어도 개최되고 환상의 하모니가 문화예술 도시 빈에서 울려 퍼지며 경제와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품 박람회가 꽃을 피웠습니다.